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마니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니마니 광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오늘은 집방이 아닌 식당에서 영상을 담을 건데요. 일단 야외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 집에서 먼저 오프닝을 남겨봅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중식당 취팔로마입니다. 니치와 팔로마, 밥 먹었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식당은 특이하게 짜장면이 4,000원이고요. 무한리필입니다. 게다가 짜장면을 주문하지 않고 그냥 요리나 식사만 해도 짜장면 리필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볶음밥도 메뉴에 없고 김치 단무지 먹을 수 있는 셀프바에 가서 밥솥에 그냥 퍼먹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나 요리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벌써 많은 유튜버분들이 발걸음을 하신 곳이라서 촬영은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 최영현 사장님께서 현직 셰프 겸 트로트 가수이신데 영상으로 뵀을 때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식당 내부에서 뵐수 있도록 할게요. 1일 1광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뾰뾰뿅. 아니, 안녕하세요. 혹시 저 구석에서 먹으면서 영상 좀 찍어도 아, 될까요? 먹방 찍어야 돼. 아, 괜찮아요. 편하게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저 다른 쪽에 네네. 먹방 유튜버들 오셔서 하는 거 네네. 되게 비싸놨거든요. 맞아요. 그쪽에서 많이 하실까요? 네. 아니, 가게 좀 담아도 돼요? 네, 다 담아도 네, 감사합니다. 돼요. 저도 고맙습니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사장님, 저 주문 좀 할게요. 짜장면. 짜장면, 짬뽕, 깐풍육, 마파두부, 공기탕수육 이렇게 주세요. 뭐 치면 나와요, 먹방? 아, 저요? 네. 이거. 방만이? 네. 여러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취팔로마 입성했습니다. 여기 테이블이 먹방 유튜버 먹갱님 앉았던 자리랍니다. 저도 앉게 됐어요. 먹갱님 공중파 축하드려요. 오늘은 오자마자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 볶음밥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동이 났는지 아니면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볶음밥이 지급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취팔로마의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고요.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 넷째 주 수요일에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짜장면이 무료 취팔로마 데이가 되겠습니다. 원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취약층 어린이들에게 짜장면 쿠폰을 무료로 나눠줬었는데 이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으러 올때 부끄러웠었나 봐요. 그리고 사장님이 아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취팔로마 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사장님이 아무래도 현직 트로트 가수시다 보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있어요. 일단 주문은 아까처럼 제가 카운터 가서 주문을 하고 왔거든요. 선물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셀프바에서 김치, 단무지, 참치 김치 볶음, 양파 춘장, 고춧가루 챙겨왔어요. 대기실 운전 중에 시작하십니다. 대기실 운전 중에. 제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사모님께서 콜라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일단 짜장면 먼저. 콩나물 짬뽕. 짬뽕 콩나물 봐. 야채와 고기가 잘 다져진 유니짜장 비슷합니다. 아, 맛있겠다. 130번님 로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기탕수육인데 3,000원이에요.
소스를 따로 달라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따로 주시니까 찍먹 주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원. 혼밥러들한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깐풍육. 맛있다. 끝에 딱 매콤한 게 남네요. 돼지고기를 튀기는 깐풍육, 닭고기를 튀기는 깐풍기, 소고기를 튀기는 깐풍우육. 콩나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더미 콩나물. 여기 짬뽕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촬영해야 되는데 술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장을 하고 싶은데, 아우, 너무 좋습니다. 아, 12,000원이에요. 12,000원. 장순국도 진짜 맛있어요. 3,000원짜리 팔면은 사장님 말씀으로는 마진이 700원 남는다 그러던데. 다음은 마파두부. 제가 두부라면 사조고 못 써요, 여러분. 12,000원, 와. 아, 딱 좋다. 제가 밥을 아까 퍼왔거든요. 인정. 이 마파두부가 중국 사천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마파두부가 왜 마파두부냐. 진마파라는 할머니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곰보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곰보마에 노인을 뜻하는 파? 해가지고 진마파 할머니가 만든 두부에서 마파두부입니다. 할머니가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유채기름 장수가 돈이 없으니까 유채기름으로 두부라도 좀 지져달라고 그랬나봐요. 할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정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지져줬는데 그게 이제 히트를 치면서 그 지방에 있는 일대가 좀 마파두부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천지방에 가면은 그 마파두부 본점이 있다고 해요. 진마파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볶음 참치김치. 뭐냐? 밖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콩나물도 좀 넣고. 고기 엄청 두꺼워가지고 저작작용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아, 여기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꼭 다시 옵니다. 133번님 식사 나왔습니다. 아, 맛있다. 양이 곱빼기보다 많습니다. 아, 아까 한 그릇 더 갖고 왔어요. 남은 마파두부 몰빵. 아, 여기 술 먹기 딱 좋겠다.
고기 씹히는 거 예술이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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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식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양은 거의 탑급입니다. 와 그리고 음식 다 맛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 리필 짜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사모님, 저 리필 짜장면 한 번이랑요. 하나요? 네, 콩국수. 네. 사인 좀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사인, 마누라 지금 그거 했는데 그래도 좀... 제가 얼굴이 크게... 감사합니다. 너무 날씬하세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보신 대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리필 나왔어요. 고춧가루 한번 넣고 처음 치킨 짜장면보다 한 4분의 3 정도 나옵니다. 콩국수도 나왔네요. 아 살짝 지금 꺼서 이거 배지밀 맛인데? 배지밀 비? 걸쭉하이. 콩국수 먼저 먹어봐야겠다. 제가 먹어봤는데 소금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설탕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먹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쫄면 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면발 1등. 공기법에다가 얘만 있으면 밥 한 공기다. 계란은 넣어. 아, 고국수 인정. 자, 마지막 짜장면 비벼놓고 좀 냅둬야 얘가 딱 면발이 스며듭니다. 통나물이 또 모임이죠. 깐풍류가 고생 많았다. 취향 저격. 아, 아, 여러분 그럼 그릇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미치파노마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장면 리필해서 먹고,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제일 맛있었던 건 짬뽕이고요. 다음은 콩국수, 그 다음에 짜장면, 마파두부. 나머지는 다 평타 이상입니다.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볶음밥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네, 사장님이 올리신 동영상 중에 귀감이 되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나의 꿈은 전국에 치팔로마 체인점을 내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치팔로마 데이는 전국민이 짜장면을 무료로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꿈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한 달에 한 번 짜장면을 공짜로 먹는 날이 생기게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이렇게 음식을 베풀면서 마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값진 일이다. 그게 꿈이다. 앞으로 진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짜장면집이 되고 싶다. 진짜 욕심 없는 짜장면집.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하나로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훗날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께 치팔로마 데이에 짜장면뿐만 아니라 탕수육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다. 오늘 사장님 말씀하신 영상 보고 새벽에 좀 뭉클하더라고요. 사장님 화이팅!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광미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요요용. 다 드신 거 알게? 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먹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직할게요. 저희 이거 세 곡 다 들어보고 왔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어저께 김민종 투유 부르신 것도 듣고 왔고. 아, 네. 안 남겼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 치고는 살이 안 찌셨나요? 운동 많이 해야죠. 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집이 요 앞이에요. 아, 네. 아, 그래요? 용인에서 한 23년 살았어요. 자주 오세요? 식구들? 네. 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구들은 같이 안 다니냐고요? 혼자나 있네. 네. 부모님도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모시고 오려고. 네. 코팅해서 먹방 하시는 분들 붙여놓으라고. 알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먹방 하시는 거 여기다 틀어놓을 거예요. 아, 예, 영광입니다. 악만이, 악만이 옆에를 쭉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 해갖고 여기다. 알겠습니다. 집이 본가가 이쪽이라서. 아, 그래요? 많이 나왔나봐. 아, 그래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진짜. 아, 와, 코팅기도 있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취팔로마의 최영윤 셰프 겸 트로트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윤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잘 맛있습니다. 저희 동네 네. 인사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또 같은 동네에 또 이렇게 계셔갖고. 투어다가 이렇게 짜장면을 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하시게 된 거예요? 무료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그전에는 제가 쿠폰을 처음에 할 때는 400장을 구청에다가 갖다 줬어요. 애들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는데 애들이 안 와요. 창피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눠줘도 소용이 없고 안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날 하루 날 잡아서 다 와라. 그럼 섞여서 먹겠지. 창피한 거 모르고 섞여서 먹으면 모르니까. 그건 그래갖고 하루 날 잡아서 그냥 3시간 동안 무료봉사를 하자 그래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달에 하루 3시간 네. 취팔로마 데이 만드니까 애기들이 와요? 예, 네, 많이 오시죠. 손님들도 많이 오고.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 체인점을 전국으로 내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깔아서 전국의 체인점을 깔아서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치팔라마 데이 그 데이 날 전 국민이 짜장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해외에서도 엄청 부러워하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짜장면 공짜로 먹는 날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겠죠. 저도 그렇네요. 네. 사장님 꼭 네.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진짜 아, 네네.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치팔로마 많이 네. 찾아주세요. 저는 우리 최영은 셰프님이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뿅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갈게요. 아이고, CD 잘 아이고, 받았어요. 별걸 다 주세요. 아이고 저 또 올게요. 네네. 전화도 한번 주시고 네, 사모님 저 갈게요. 끝내세요 사장님 진짜로 잘 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사장님께서 화장이 짙고 복장이 좀 난해하죠. 근데 마음만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저 컨셉이라고 하시더라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유난히 구름 예술이에요. 비가 오다 그친 것 같은데 또 올 것 같거든요. 비가 더 오기 전에 걸어 집에 가야겠어요.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사이면은 도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제발. 뿅. 광만이.